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화배우 신영균 씨 아시죠? 신영균. 아, 언제적 영화배우십니까? 이분도 이제 나이가 95 되셨습니다. 그런데 원로배우 신영균 회장이 이승만 기념관 짓는 곳에 서울에 있는 땅 4,000평을 기부했습니다. 4,000평. 서울에 있는 땅,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개인 땅입니다. 4,000평. 원로배우 신영균 한주홀딩스 코리아 명예회장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 여러분 고덕동입니다. 거기 아파트 참 많은 곳인데요. 사유지 13,223제곱미터 4,000평 이승만 전 대통령 기념관 부지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 이미 발족이 됐죠. 이제 그 현장에서 신영균 회장이 이 즉석에서 땅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 추진준비위원회에는 그 이승만 박사 양자인 이인수 박사를 비롯해서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 전 대통령 아들 다섯 명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고, 뭐 여야 원로들을 하고, 그 다음에 4.19 학생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도 여기 다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원래 말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유공자이니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독립유공자이니까 독립유공자법에 근거해서 건립관, 기념관 건립비용 100%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념관 추진위원회에서는 아니 어떻게 초대 대통령을 독립유공자로만 예우를 하는 거냐, 그렇지 말고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사업비는 최대 30%만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70%는 국민 성금으로 자연스럽게 모으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준비위원회, 기념관 준비위원회 때 신영관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 강동구에 땅 2만 4천 평이 있는데 그 땅 중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낚시를 즐기던 한강변 고덕동 땅 4천 평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기념관 부지로 쓰겠다면 4천 평을 모두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이 같은 기사는 오늘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됐는데 이 신문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를 기리는 사업에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기증 의사를 밝히게 됐다. 여태껏 살면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 아직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때 미국을 참전시켜 영토를 지켜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 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부인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런 진실이기도 하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니 태어나긴 했을까요?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참전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신영균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황해도 평산. 신영균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독립운동가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훗날 내가 성인이 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청으로 직접 뵌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인상으로 남은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 지금 부지가 여러 곳 후보로는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서울 중구의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그 자리도 지금 후보 지역이고 서울 종로구에는 이승만 연구원 이제 여기도 후보 지역이고 서울 종로구에는 낙산공원 여기도 후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영빈 회장이 원로 영화배우 신영빈 회장이 4,000평 지금 딱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아주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흐뭇한 기사 오래간만에 전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